Hi, everyone. It's your e d i t i n Aran. 안녕하세요. 에디테이너 김아란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이렇게 악플을 남기면서까지 영어를 잘한다고 해주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제 영어공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또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어는 어떻게 잘하는 거냐며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배우셨냐고 어? 뭐 그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양쪽 부모님 한국분이시고, 평생을 한국에서 살은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당연히 잘하는 건데,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그렇게 평생 한국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어요? 라는 그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how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저는 그 얘기에 대답을 하다 보면, 항상 why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왜 영어를 공부했는지가 시작이 되지 않고는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가 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그 why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의 why를 이제 이야기하려면 제가 20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입시를 거의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교 가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조금 다양한 안목을 기르게 되면서 어, 고민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들은 음, 세상은 왜 이러지? <laughs> 어, 왜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삶의 질은 낮아질까? 왜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왜 누군가는 아직도 배고픈 거지? 왜 누군가는 집이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참 착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주변을 둘러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 혹은 이 세상의 리더라는 사람들은 저런 결정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궁금증 반 그리고 분노 반 저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명품이 되는 법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같은 교수님이세요. 김혜권 교수님이라는 분을 다시 찾아가서 저는 거의 반쯤 따지듯이 그런 질문들을 쏟아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런 거냐고. 세상은 왜 이런 거고. 그 리더라는 사람들 왜 이런 거냐고. 나라면 다른 결정을 할 텐데 내가 리더라면 세상은 이렇게 꾸리진 않을 거고 그런 결정을 하진 않을 텐데 왜 이런 거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수님께서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라나 지성인이 되라. 너 같은 사람이 지성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음, 자비로운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겠니? 이기적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겠니? 그렇게 여쭤보셔서 저는 당연히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겠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겠니? 당연히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지성인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그래서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너가 직접 영향력을 끼쳐라 이런 이야기를 그 부탁하듯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머리에 사실 꽉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착하기만 해서는 착한 세상을 만들 수 없구나. 착한 사람이 똑똑해져야 착함을 발휘할 수 있구나, 뭔가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공부가 거의 이제 사역이고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공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지성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옳은 것을 옳다고 볼줄 모르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할줄 모르고 그런 것을 옳은 줄로 아는 혹은 그런 것을 옳은 척하는 사람들이 지성인이 되어서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걸 내가 막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의 이유를 찾았던 게 어, 저의 스무 살이었던 것 같고요. 그 공부의 이유가 어떻게 영어로 접목이 되었는지는 이제 21살에 들어가서 생긴 일인 것 같아요. 그 명품이 되는 법에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이 저보다 더 좋은 학교라는 이제 소위 더 명문대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떤 상대적인 패배감이 들더라고요. 어, 내가 더 잘했는데? 어, 우리 비슷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뭔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제가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또 똑같이 솔직하게 드렸죠. 그더니 교수님께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네 무대는 세개다네 무대는 세개니까 아예 영어 공부해서 하버드 가 그럼 하버드로 가 버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도 하버드를 가겠어라는 생각으로 또 영어를 막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저를 이제 교수님께서 기특하게 보셨는지 계속 얘기해주셨어요. 지성인이 되어라, 지성인이 되어라 이러면서 너큰 물에 나가봐, 아라나 너는 꼭 미국에 가봐 이러면서 저한테 교환학생을 꼭 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서 너가 진짜 더 좋은 교육을 맛봐봐야 된다고, 나보다 더 좋은 스승을 만나봐야 된다고 이러면서 꼭 미국에 가라고, 교환학생을 꼭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거의 그 당부에 이제 못 이겨, <laughs> 교환학생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지원 동기 같은 걸 적거든요. 근데 지원 동기에 교수님이 시켜서 라고 적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나의, 정말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하던 와중에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요. 어떤 아나운서가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주인공이 외국인이었고 굉장히 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되게 위대한 무언가를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인터뷰가 영어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진행된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난 자막만 보고 있구나. 자막이 없으면 난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전 순간, 아,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구나라는 걸 되게 절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면서 통역사를 항상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내가 외국인이랑 이야기하는데 막 자막을 띄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단한 저 지금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설령 내 바로 옆에 와서 나랑 1대1로 무언가를 자기가 얘기해 주겠다고 해도 내가 전 아나운서 없으면 이 사람의 경험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저 아나운서는 영어를 할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통찰력과 어떤 경험을 지금 다 이렇게 꺼내 먹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전달까지 해주고 그 대화를 전개까지 하는 거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니 저 아나운서는 어쨌든 인터뷰 당하는 그 남자와 우리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네팔에 있다. 근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B가 뭐 캐나다에 있다. 그, 그 둘을 뭔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원 동기에 그렇게 적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 정말, 아, 나 영어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저는 제영향력의 한계가 있길 원하지 않았고 제배움에 한계가 있길 원하지 않았고, 저의 소통에 한계가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의 Y였어요. 그러니까 이 Y가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막 받아들이 흡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공부하는 게. 공부를,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 더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신나고 그것이 너무 설레서 공부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두달 동안 그 이제 교환학생 가야 되겠다고 공부할 때 토플 공부를 했는데 두달 동안 공부하면서 7kg가 빠졌어요. 공부만 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뇌가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잠이 와요? 막이 단어 너무 공부하고 싶고 막 공부하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 저 잠도 거의 안 자고 밥을 먹을 시간이 있나? 공부해야지 공부가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저는 식탁에서 밥을 먹어본 기억도 없고요 공부를 하면서 밥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를 한 거고 그러니까 막 살이 그렇게 쭉 빠지더라고요 지금 다시 쪘지만 근데 그렇게 부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너무 막 설레하면서 막 행복해하던 저의 그 모습이 기억나거든요. 걸어가면서도 아 영어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걸할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은 영어를 해보니 아, 이런 이유에 있어서 영어를 해야겠구나라는 또 다른 생각들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들도 있고, 그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공부하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언어를 공부하실 때 그냥 그 언어 자체를 목적으로 두시기 보다는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큰 그림이 있다면 훨씬 더 공부가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왜 영어 공부하세요? 그 외에 따라서 여러 분이 왜 그토록 열심히 하고 있는지, 혹은 왜 그것 밖에 못 하고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계기와 어떤 동기와 목표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거 여러분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계기와 어떤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제가 그 꿈들을 응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영어 뭐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지는 제가 사실 책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너무 잘 안내해 드리고 싶은 나머지 함부로 쉽게 찍지를 못하고 있는데, 책이 나올 때 제가 영상으로 같이 이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